윈터 중축 낚시 그 두 번째 도전지는 충남 예산의 예당지. 예당지는 면적이 330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저수지로 낚시꾼들에겐 붕어 낚시 신병 훈련소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은 낚시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중축 낚시 프로연맹 사무총장 이종렬입니다. 저는 중부권 붕어 낚시 신병 훈련소 예당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을 눈이 오는 가운데 저희는 겨울 중축낚시 중축낚시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중축낚시에 도전할 프로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천에서 온 설봉낚시 대표 이원입니다. 오늘 눈 오는 가운데 겨울 중축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홍성 대강에 총물이 있습니다. 일기상도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예산의 털보낚시 이일선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눈도 오고 저항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 최대한 노려보겠습니다. 예산군 대흥면, 응봉면, 광시면, 신양면 등 4개 면에 걸쳐 있는 예당지는 국내 최대의 저수지라는 명성답게 호수라 불러도 될 정도로 광활하다. 오늘은 응봉면 후사리권 좌대를 공략해본다. 그 넓은 품 안에 잉어, 붕어, 메기, 모래무지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들을 품고 있어 손맛을 푸짐하게 볼 수 있는 낚시터이기도 하다. 또한 예당지는 겨울철엔 물낚시와 얼음낚시도 가능해서 사계절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낚시터다. 천혜의 낚시터 예당지. 과연 그 넓은 품을 겨울 중축 낚시꾼들에게도 열어줄까? 겨울 예당지 공략에 나선 4명의 중축 낚시꾼들. 그러나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가 않다. 기온은 영하권인데다 바람과 눈도 낚시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변수다. 수상좌대를 포인트로 잡은 꾼들. 저마다 악천후에 대비한 채비에 분주하다. 그 숲대가 지우개인가요? 예. 낮은 수온으로 활동성이 떨어진 대성어들을 유인하기 위해선 뭐니뭐니 해도 떡밥이 관건일 텐데. 네 명의 꾼들. 각자 어떤 전략으로 떡밥을 만들었을까? 수심이 약 한 4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집어재보다는 조금 비중이 있는 집어재와 그 다음에 가벼운 집어재를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사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한 1m 건 정도 같으면은
조금 질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수심이 한 4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되게 서서히 풀리게끔 그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집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면은 그 여름에 사용하는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름보다는 조금 약하고 그래도 겨울철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여름철보다는 아마 조금 점도면이나 물성을 봤을 때는 조금 질게 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차피 수심이 깊을 때는 2m, 1~2m 건에서 쓰든 아주 살짝 비비는 것보다는 여러 번 비벼줘가지고 중간 이상부터 풀려 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겠죠. 풀림이 상층부에 풀리는 풀림이 있고 중간에 풀리는 거, 바닥에서 풀리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손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그 낚시꾼의 노하우인 것입니다. 각자의 노하우로 완성된 네 가지 떡밥. 과연 어떤 떡밥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까? 아이고, 뭐 대중심 드래그 어떠죠?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지. 겨울 중층 낚시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눈발은 굵어지고 바람마저 거세져서 오늘 예당기 출전은 대성어와의 싸움이 아니라 날씨와의 사투라고 해야 오를 지경이다. 영하의 기온에 대성어를 유혹할 떡밥도 얼어버리고 물에 다운지며 낚싯대에도 얼음이 맺힌다. 바람을 막아보려 모자를 눌러쓴 낚시꾼들. 추위를 이겨보려고 팔을 흔들어보기도 하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혹한의 예당지를 공략하기 위해 네 명의 꾼들이 준비한 채비는 어떤 것일까? 사실은 지금 채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예, 그 이게 지금 수심이 약 한 4m 정도 나오네요. 4m인데 저는 수심이 깊어서 뭐 빨리 내리려고 고부력을 쓰지 않고 외려 반대로 저분수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분수라면은 약 한 지금 한 2.5분대 정도 되는 질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 수심이 깊은데 왜 그렇게 얕게 쓰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채공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저부력으로 지금 저부력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충부터 아주 천천히 집어제의 입자가 흩어지면서 서서히 집어를 식이면서 바닥층까지 내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부력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부력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열 씨는 내림낚시 채비를 차렸다. 저부력으로 천천히 내려앉게 해서 바닥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채비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원줄은 0.8로 쓰시고요. 예. 바늘 목줄은 0.4로 주는 채비를 하고 있고요. 예. 바늘 목줄 길이는 20, 25 정도로 해서 길이를 줘가지고 단차 한 4cm 줬어요. 찌는 지금 몇호지? 찌는 지금 저푼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중층낚시 경험이 적은 이일선 씨. 튜브형 찌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중층낚시 채비로 바닥층을 노려 예당지 공략에 나섰다. 저우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우력이요? 목줄은 0.8에 원줄은
저는 조금 굵게 썼습니다. 같은 양파를 썼습니다. 아, 양파라 양파를 예. 쓰셨네요. 정규성 씨는 수초대 공략을 계획하고 비교적 굵은 낚싯줄로 채비를 차렸다. 그리고 편납 홀더 두 개를 달아 채비에 약간의 변형을 주었다. 채비가 원줄이 0.69고요. 예. 목줄이 0.45. 바늘이 위아래 4고 반찬은 4cm 정도. 주셨어요? 예. 목줄 길이는 얼마나 지금 중세요? 25에서 20. 25에서 한 20cm 정도. 마지막 건 이원희 씨. 이종렬 씨와 마찬가지로 저부력 솔리드 형질을 이용한 내림낚시 채비를 차렸다. 동절기 때 예. 중축낚시 어떻게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뭐 많이는 안 해봤고요. 그냥 일주일에만 두 번 정도? 그 정도 다니고. 활성도 좋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뭐 채비나 뭐 이런 어떤 변화가 주로 많이 아무래도 이제 활성도 좋을 때는 예, 일반 우리 매니아님들 튜브줄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이제 지금 저수온기 완전 저수온기라고 보셔야죠. 지금 저수온기라 찌 자체를 찌톱을 이제 솔리드로 된 거 그리고 이제 수심이 깊다고 해서 뭐 고부력질 쓰신다고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푼에서 2.5푼 정도 되는 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바닥에서 좀 띄우신 겁니까? 바닥에 아니면... 지금 단 상태죠. 거의 내린 예 상태에서. 내린 정도.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 낚시를 하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추천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날씨는 다소 춥지만은 그래도 그거 눈 오는 데서 낚시는 그 매리 기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가롭게 떠드는 청둥오리 떼와 너른 예당지 위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이 어우러져 예당지는 눈길 닿는 곳마다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다. 비록 엄청난 혹한에 작은 입질도 맛보지 못하지만 예당지의 아름다운 풍경은 손만 못지않게 짜릿하다. 겨울에 이렇게 중축낚시로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에 이제 상류 쪽으로 해서 수로 쪽으로 해서 좀 수심 한 2m권 이런 쪽에서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심이 좀 얕은 데서는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치지 않고 내리는 눈발에 낚시꾼들은 앉은 채로 눈사람이 되어버리고 떡밥통에도 눈이 섞이면서 얼어버려 밑밥 운용술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저는 조금 서초를 경영하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일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전혀 수초가 없고 그래서 조금 차비를 바꿀까 합니다. 한나들이 훌쩍 지났지만 입질조차 없는 상황. 이동열 씨는 새로운 공략법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지금 채비를 교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그 이제 잡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채공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접분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갑자기 대류 현상이 생겨서 조금 더 빨리 바닥에 깔아치기 위해서 아까 2.5분대에서 약 한 7분대로 지금 채비를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지금 보시면은 크기가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조금 더 고부력으로 바닥층까지 빨리 내리기 위해서 지금 지풍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부력기로 채비를 채렸던 이종렬 씨. 갑작스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자 채비가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도록 7분의 중부력기로 교체했다. 여기는 지금 수상 좌대이기 때문에 대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축낚시라는 게 채비가 섬세하고 좀 예민하기 때문에 대류에 상당히 그 민감합니다. 조금만 대류가 있어도 흘러가고 예를 들어서 그 바닥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무게가 있고 목줄이 짧기 때문에 대류를 그렇게 많이는 안 타지만은 중충같이 포층에 뭐 바닥에서 살짝 띄우거나 바닥에 두 바늘만 살짝 대했을 경우에는 대류 현상에 상당히 그 많이 밀립니다. 그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어느 지점에 던져서 어디까지 왔을 때는 채비를 빼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낚시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비를 교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환하셨어요? 예, 아까는 08에 08을 썼는데요. 지금은 08에 04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늘도 아까는 5호달을 썼는데 지금 3월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떡밥이 얼 정도로 지금 날로 손난로로 이제 떡밥을 그 보온으로 하고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춥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아주 약해요. 도무지 틈을 보이지 않는 예당지. 하지만 우리의 중축 낚시꾼들도 만만치 않다. 매서운 추위에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새로 채비를 마련하고 다시금 전의를 다진다. 오랜 사투 끝에 잠시 온몸을 녹이기 위한 휴식. 그러나 휴식 시간에도 낚시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페이스가 그거 헤어다 그걸 먹는 하고 사실 지금 아직 예당에서 이길 페이스는 천적이 없다고. 떡봉 같은 거는 그냥 누르면 그냥 흐트러져. 그러다 보면 좀 붙다가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에서 중축낚시에서 그렇게 막, 몇 수십만 씩.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사장님 말씀하시기에 배스가 있다면 배스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다 빠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배스가 없는 것 같으면은 집을 한번 시키면은 그냥 1년이면 1년 내 나와요. 그냥 고기가. 아까 4시간 집어시키고 5시간 집어시킨다는 말이 그게 낚시꾼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쏙 엮고 빼고 엮고 빼고. 근데 한 가지 웃기는 거는 붕어가 들어오니까요. 다른 거는 못 느끼는데 필이 튀어요. 수면 위에 타닥타닥 튀는 게 보여요. 당연히 튀지. 예. 붕어가 들어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로 막 튀더라고. 그러고부터 붕어가 붙기 시작할 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다 해서 그걸 계속 잡느냐. 짧은 시간 몸을 녹인 낚시꾼들. 휴식의 달콤함을 뒤로하고 다시금 낚싯대를 들이운다. 오후에는 뭔가 좋은 소식이 생길까?
기대감으로 시작한 오후 낚시는 오전보다 더 난항이다. 바람이 워낙 세서 예당지 물결이 마치 파도 수준이라 민물 낚시가 아니라 바다 낚시를 온 듯하다. 말은 춥고 입질은 없고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구나. 아랫목 생각이 절로 난다는 이종렬 씨. 낚싯대를 쥔 손은 이미 얼어서 감각이 없어서 입질을 느끼기도 힘들 지경이고 예민하게 움직여야 할지에는 얼음이 맺혀서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예당지의 기온은 대낮인데도 아침보다 더 낮아졌다. 막 그 지금처럼 이 막 영하로 내려가서 막 얼고 하는데, 예예. 그 찌에도 그 얼음이 많이 그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전해? 예, 지금 잠깐 이렇게 들면은 지금 낚싯대도 지금 이렇게 얼어 있고 찌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묻어가지고 저렇게 수면에 찬 바람을 맞게 되면은 엡니다. 얼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얼음을 이 톱을 닦으니까 얼음이 지금 맺혀가지고 우로 지금 밀려 올라가네. 겨울 중층 낚시 어려운 점이 뭐 어떤 건가요?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영하권이 떨어지니까요. 뭐 모든 것이 다 지금 뭐 조건이 안 맞고 또 떡밥 자체도 얼고 찌 자체도 얼고 하니까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가끔 찌도 닦아줘야 하고 낚싯대도 물속에다가 계속 자주 움직여줘야 어려운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잘 지금 말이 안 들으니까 엄청 어려워요. 하여튼 엄청 춥습니다 지금. 오늘 도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예, 예, 뭐 첫째 오늘 겨울 중층 도전은 첫째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눈바람에 지금 제가 볼 때 한 지금 기온이 영하 한 2, 3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떡밥도 얼고 낚시가 굉장히 힘든 낚시입니다. 하지만은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고 저는 내일 다시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하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의 뭐 성과를 얻으면은 내가 한번 다시 또 도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도전하실 겁니까?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느린 낚시를 한번 해볼까. 오늘 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는데 조항이 안 좋아서 내일 다시 도전을 하게 된다면 내일은 조금 더 긴 대로 도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으로 바람만 좀 잦았으면은 낚시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입질을 잦은 입질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나중에 좀 바람 좀 없고 할 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음이 막 이렇게 붙어있네요. 예, 아주 많이 얼었습니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당천각으로 예당지 공략에 나섰던 4명의 조사들. 하지만 매서운 한파로 한 마리의 조가도 없이 예당지 출조 첫날을 아쉽게 마무리해야 했다.
오늘 집어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약 한 네 가지 정도의 집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어재를 사셨을 경우에 집어재의 비중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리미 중이고 비중이 중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닥낚시 저층을 공략하는 데 좋은 집어재인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분리문 중이고 비중도 중입니다. 그러나 이 떡밥의 색깔에 따라서 집어재를 자유자재로 바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시면은 비중과 분림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두 가지냐? 보시면은 하나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하나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색깔에 대한 고기의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색깔을 구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림 중, 비중 중, 무거운 집어재의 배합법과 바늘에 담은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컵에 2컵 정도 떡밥 그릇에 이렇게 담습니다. 2컵을 부으신 뒤에 물은 약 1컵 정도 약 1컵 정도 이렇게 그냥 한목에 확 붓지 마시고 두루두루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젓듯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갈퀴식을 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젖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집어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집어재는 참고적으로 공기가 머금게 되면은 빨리 너무 풀림이 빠르므로 조금 한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집어재를 바늘에 달아서 물속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떨어졌을 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어재가 부풀면서 입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침강하는 속도가 보다 좀 빠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어재가 풀리면서 비중이 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이 입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림 중, 비중 중 이것도 역시 무거우나 조금 가벼운 집어재입니다. 먼저 이것도 B컵 배합이 끝난 후에 공기를 뺀 모습입니다. 이것도 제가 바늘에 달아서 어떤 풀림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층부부터 이 입자들이 아주 풀려가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아까보다 떡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약하고 입자가 내려앉는 모습도 지금 상당히 약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 한 것보다 비중이 조금 덜 무겁다 보니까 입자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림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비중은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중층부까지 집어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집어재입니다.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집어재는 공기를 빼시는 가운데 사용해야지 공기가 머금고 살짝만 해주신다면 아마 물에 떨어지자마자 퍼지고 아마 고개가 노는 유영층까지 집어시키고 싶은 목적지까지 바늘에 같이 매달려 내려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단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집어재를 알아보기로 한 시간이므로 일단 집어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어재가 아까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천천히 내려가, 전체적인 덩어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더 천천히 내려가면서 집어재가 아주 손방망이처럼 부풀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입자들이 물 상층부부터 시작해서 하층부까지 거의 입자가 움직이질 안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입자들이 밑으로 뚝뚝뚝뚝 제법 빠르게 떨어지는 걸 봤으나 지금은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운 입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림강 비중약입니다. 좀 전에 사용한 떡밥과 집어재와 똑같으나 색깔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잡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빨간색을 집어재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잡어의 성화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럴 때 하얀색 집어재를 바꿔 사용해 보시면 아마 틀림없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얀색 집어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흰색 집어재를 바늘에 달아서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려가면서 많은 확산을 시키면서 집어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입자들이 크게 부서지면서 확산되는 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어재니까 이런 빨리 바늘에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혹은 작은 입자들은 위에 떠오르기도 하고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단 집어재는 바늘에서 지금 아까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빨리 바늘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집어재만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보시다시피 떡밥을 바늘에 묻혔을 때 보다 좀 더 많이 눌러서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고기가 바닥에서 거의 뜨질 않습니다. 바닥층까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몇 번 만지시면 내려가는 도중에 다 퍼지고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야물게 좀 단단하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틀림없는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낚시를 위해서는 집어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 일반적으로 집어재용 밑밥은 집어재와 섬유질이 풍부한 글루텐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확산이 쉽게 되는 집어재를 단단하게 뭉쳐서 공기를 뺀 상태로 만들거나 물을 많이 섞어주면 동절기 밑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전날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도 무색하게 다음날은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어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쌓인 눈들. 하지만 의지의 강태공들은 굴하지 않고 다시 예당지로 향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 이쪽? 오늘 포인트는 어제는 3칸테 쳤는데 오늘은 3.2를 한번 쳐볼라 해요. 오늘 3.2를 도전 한번 해보고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하는 자만이 승리자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자, 오늘 같은 날씨 낚시하시기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좌대에 내린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손이 얼어붙습니다. 하여튼 얼음을 다 깨주시고 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당지의 기온은 영하 8도. 기록적인 강추위에 예당지에는 얼음이 얼어버렸다. 좌대 주변은 보트를 이용해서 얼음을 깼지만 오늘의 출조도 어려움이 클 것 같다. 예, 어저께 제가 써보니까 여기가 워낙 넓고 방대하고 또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대류가 많이 생겨서 조금 고부력으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뭐 제가 고부력이라는 거는 한 6, 7분대 정도. 그 정도 채비로.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그 입질이 그 패턴이 아주 약아요. 그래서 톱은 튜브 톱을 쓰는 것보다 솔리드로 그렇게 다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열 씨는 어제 교환했던 7분짜리 찌를 이용한 채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제와 다른 좌대의 자리를 잡다 보니 찌 맞춤으로 수심의 차이를 체크해본다. 어제 하신 것보다 수심이 어떻게 더 깊습니까? 지금 어저께보다 지금 수심이 상당히 더 깊은 것 같아요. 기대는 좀 되는데 워낙 수심이 깊어서 찌마쯤하기가 좀 그런데 찌가 지금 그냥 얼었어요. 물 지금 보시면은 찌가 그냥 얼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찌마춤을 조금 마이너스를 평상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주고 지금 브레이크를 맞췄는데 지금 얼자마자 나오자마자 줄도 얼어붙고 굉장합니다. 낚시는 조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좌대에 네 명이나 자리를 잡았던 것이 실패의 한 원인인 것 같아 오늘은 두 개의 좌대로 나누어 자리를 잡았다. 과연 오늘은 기대한 대로 씨알 작은 놈이라도 손맛을 느껴볼 수 있을까? 이종열 씨와 같은 좌대에 앉은 이원희 씨.
오늘 채비는 어제와 같은 채비에 낚싯대의 길이를 19척으로 늘려잡았다. 어제의 경험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섰지만 매서운 눈보라에 두 조새의 얼굴은 어느새 꽁꽁 얼었다. 낚싯대에 맺힌 얼음에서도 추위의 강도가 어제보다 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와 같이 그 섬유질이 매우 강한 떡밥은 겨울철에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입질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 미끼 움직임을 물론 곱해질도 하겠지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늘에 어차피 섬유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움직여주시는 것도 고기 입질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해도 여기 보시면은 섬유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바늘 끝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물론 활동이 없는 붕어한테는 좀 더 입질을 받아내기 위한 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낚시할 때 중축 낚시의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자주 채비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닥 낚시는 기다린 낚시라면은. 지벌을 시켜가면서 공격적인 낚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비를 자주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입질을 받아내는 게 본인한테도 기쁨의 배가 될 것입니다. 추위에 맞서며 다양한 채비법으로 겨울 예당지 공략에 나선 낚시꾼들. 비록 조가는 없었지만 이번 도전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예, 저희는 오늘 예당제 재도전을 하여 100가지, 200가지 방법에 대한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해서 낚시를 하였으나 붕어의 만남은 끝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인,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전 지금 말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붕어의 만남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겨울 중축낚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예.